랜드로버 오너의 5%만이 오지에 온다고 하는데, 오진 아니고 오프로드. 이쪽이야? 응. 아, 야, 근데 배고픈데, 오프로드에 가는 거는 이게 되게 무리수 아니냐? 야, 이 정도면 닿지 않을까? 안 닿? 형, 잘 가면 안 닿아. 그리고 뭐 하부도 안 닿다니까. 그래? 대차로 갔었어. 아, 왠지 닿을 것 같아. 야, 오프로드에 오니까 진짜 이게 쓸모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네. 모두 바꾼 거 어딨죠? 지금 바닥 보이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어. 야, 그니까 내가 오프로드. 근데 이것도 찍자, 형. 어? 나오는 거. 잠깐만 있어봐. 나 저기. 뒤에서 찍게? 아, 저 인스타그램 사진 하나 찍을게. 자,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아니, 지금 이거 바꿨냐, 지금? 안 바꿨어. 그치. 그냥 가네. 우회전. 야, 여기 나무 안 긁히냐? 나무? 어. 잠깐만. 야, 이쪽. 어, 잠깐만. 이쪽이었던 것 같아. 야, 여기서 이걸 못 찍어. 흔들려갖고. 내 거를 집으로 찍을까? 어, 마음대로 해라. 귀찮지 않냐? 아유, 자꾸 귀찮다고 하면. 어. 채널을 하면 안 되지. 어차피 못 돌려요. 어? 돌리려면 저까지 가서 갔다 와야 돼. 후진하면 되지, 뭐. 저 아까 저 내리막을 후진하겠다고? 어, 후진해서 갈 수 있지. 왜 못 가? 이제 좀 안 편하길 왔지. 나라도 열정 갖고 해야지. 에이, 이런 짐은 없다. 짐벌이 좋긴 좋구나. 일로 가면 그 돌아서 나오는 길이 있어? 아니, 거기서 다시 돌아서 다시 또 똑같은 길로 와야 돼? 공터가 있어. 아, 진짜. 오프로드가 원래 그렇지. 야, 똑같은 길 또 오면 그렇잖아. 재미없잖아. 재미로 안 하면 집에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걸 뭐 이렇게 많이 찍어? 아니, 아까 흔들린 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삐뚤게 나와가지고. 오. 많이 찍을 만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니 그 많이 어. 잘 안 나왔으니까 잘 찍어야지. 그래도 내려오는 거 있다 거기 가서 올라온 거 다 찍어야겠다. 그래? 그냥 배 물리면 어떡해. 어? 난 괜히 나가서 찍으려다가. 저긴 뭐야? 저기? 어. 몰라? 아니 왜? 아니 그 뭐 마을인가? 아니 숲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저런 게 나타나니까 이상하잖아. 어? 웨이브 센싱 되나? 잠깐만 이거 웨이브 센싱 되나? 오, 나온다. 나오냐? 저희 가면 나올 것 같아. 나오냐? 어, 좀 더 가봐. 어. 야, 드디어 웨이드 센싱 나온다. 센싱이 되고 있냐? 저, 아, 여기 물이 없어,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가요. 됐다. 어, 아, 방금. 호텔사에서 뒤로 살짝 가봐. 어. 이거 지금 물이 너무 얕아갖고. 그래. 센싱은 안 하는 것 같아. 어. 되긴 돼. 어. 껌이란 거지, 이런 건. 그치. 물이 너무 얕아갖고. 아, 이거 되게 하드코어하네. 저, 아, 뭐야. 여기 왜 차가 있어? 저기 스파크가 있어? 이거 봐, 여기. 이럴 테니까. 힘들게 오프로드 올라갔지만 그 위에는 뭐 포터가 있고, 뭐 이런 그치. 거지. 아니, 펠리세이드는 그렇다 치고, 아, 길이 있네. 아, 있어? 근데 롤레인지 모두가. 아니, 이거는 무슨 롤레인지가 필요가 없어, 이런, 이 정도는. 어. 이천 사실 저 그냥 그 올로드용 있잖아. 디모드로 가면 돼, 이거. 어. 아,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건너서 내려줄게. 그래. 내려주고, 너 저기서 오는 거를, 오는 걸 찍어. 잠깐만. 내가 천천히 올게. 어, 그림 나오지. 어, 그림 나오지. 오. 역시. 어. 레인드로버는 이렇게 타야지. 이거 디펜더인데? 아, 랜드로버 디펜더 이렇게 타야지. 사실은 물이 여기가 더 깊지. 오. 여기서 한번 더 치자. 이게 낫다. 어? 네? 어. 자, 여기다가 해줄게. 여기가 낫지. 물이 더 깊은데. 아, 물이라 못 가. 아. 좀 더 가야 돼요. 여기다 세워줘. 어. 어? 올라가 봐요. 지나가? 어, 지나가.
아, 근데 오프로드에서도 이렇게 승차감이 좋네. 원래 저 오프로드는 오프로드에서 승차감이 좋지. 아니, 그래도 너무 안락하잖아. 아, 이 정도면 어, 쫄깃해야지. 어, 엄청나게 좋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랭글러가 잽이 안 되네. 아니야, 근데 랭글러도 좋아. 아니, 좋은데, 근데 어. 이게 더 뭔가 그치.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라 그래야 되나? 똑같이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막 쿵텅쿵텅 해도 얘가 더 고급스럽지. 아, 비싼 값을 하네. 어. 와, 이럴 때도. 그러니까 이거 에어가 아닌데도. 그니까. 에어. 뭔가. 진짜 굳이 에어를 살 필요가 없다. 아니, 에어가 뭐 좀 더 좋긴 하겠지만. 아, 그럼. 근데 그 가성비를 생각해 본다면. 굳이 에어가 아니더라도. 아, 그니까 오프로드 하면은. 배가 고파. 그니까 레트로버로 무슨 오프로드야? 테라칸으로 해야지 그냥 갤러퍼나. 그니까 여기가 없네. 야, 확실히 이게 포지션 높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좋구나. 앞에가 다 내려다 보이고. 그치. 역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 이거 2월에 타도 재밌겠다. 구경하는 입장이 좀. 야, 이 정도면은 그냥 되게 그. 캐주얼하게. 심플한 그 오프로드로 괜찮네 여기가. 근데 여기 아마 소렌토나 이런 거 못 올 걸. 여기 파이 깊이 골이 깊어가지고. 그렇지. 이거 저 지사고 좀 되는 차는 되지. 이런 거는 잘 판단을 해야 돼. 길을 보고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직선. 이거 딱 직선 들어가게 되겠는데? 안 빠지고 골로 안 빠지고. 직진. 아 근데 직진으로 가면 이게 나뭇가지 때문에. 아 일로 그 일로 최대한 붙으면 되겠대요. 이쪽에 지면이 많아서. 그래서 보니까 항상 밖에서 봐주더라. 코스를 알려주더라. 아, 나 그 저기 지프 인스트럭터가 캠프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때 처음 알았는데 진짜 오프로드 갈 때는 한 명이 내려가고 저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안 보이니까. 근데 얘는 모니터가 있어서 좀 낫네. 아, 그 바닥 보이는 게 뭐였지? 그리고 저기 막 통나무 같은 거 지나갈 때 여기 있다. 이거. 이거. 그니까 그, 찍어? 찍어. 그때는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이 이제 나가서 볼 필요가 없는데 그치. 그때는 이제 사람이 나가서 한 명이 그 통나무 지나갈 때 그때 이렇게 막 이렇게 손짓도 해주거든. 자, 빨리 밥 먹으러 가자. 급하다 야. 지금 너무 배고프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모두 바꿔야 돼.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오프로드 와갖고 이거 원래 오프로드 사면 배고프잖아. 아, 배가 너무 고프네, 진짜. 이거 왜 하는 거야, 대체 이거?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자, 자, 이거 있잖아, 이거. 야, 근데 저게 왜 들어와? 언제 들어왔어? 아까. 깜짝 놀랐네, 아우. 아, 어쨌든. 야, 뭐 먹냐? 자, 오늘. 그 뭐, 오늘의 점심 메뉴. 백반집 형 바닥 되게 해서 본 거? 거기? 아, 이거 확실히 이럴 때 오면 승차감이 되게 좋아. 그니까. 이런 길에서. 그니까 이게 사이드 창문이 있으면 2열에 앉은 사람 같은 데는 그 나뭇가지나 이런 게 더 리얼하게 다가오긴 하겠다. 형. 그지. 딱 뒤에 앉아있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이쪽에 다 열려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에까지 열려있으니까. 그치. 그니까. 사파리 투어 차로는 진짜. 기가 막혀. 이게 꼭 뭐, 꼭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뭐, 칠레 그 인카. 아. 그 기차 레일 뭐 그런 거 있잖아. 트레일. 그 느낌이지. 아, 유튜브에 보니까 잉카 마추픽추 올라가는 기차가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 위에가. 그래서 개방감이 되게 좋던데 그 느낌 아니냐? 그렇지. 그 느낌을 차로 구현한 거지. 이런 차들은 역시 오프로드에 와야지 진가를. 그 진가가 느껴져. 어쩔 수가 없어. 여기 보니까 유리에 형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뭐가 돼 있다. 표면에. 아, 저 열선. 열선. 그게 이게 제규 랜드로버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게 안 보이다가 한 번 딱 보이면 그때부터 계속 보여. 그러네.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 너 지금까지 계속 안 보였잖아. 근데 한 번 딱 보여서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보여. 갑자기 뭐 눈이 아프죠. 그치. 신기하지. 아니 어제 하루 종일 안 보이다. 그렇지. 아, 이게 여기 가까운 물체를 내가 보려고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다가 한 번 보이면 계속 보여. 그래서 이게 제규어 랜드로버 처음 타면은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어지럽다기보다는 시야가 좀 시야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하지 뭔가. 좀 불편할 수 있어. 봉평 막국수 순두 팥칼국수
야, 팥 칼국수는 어때? 난 들깨 칼국수 먹을래. 아, 여기 가? 몰라. 아, 가? 가, 가. 어, 아니, 팥 칼국수 이런 거는 너무 그 모험빵이어서. 그러니까 어. 감자전, 막국수, 감자 옹심이, 비빔밥, 들깨 칼국수도 있던데 근데. 그냥 여기서 먹을까? 아니면 시내 역시 그 종류가 많은 시내로 갈까? 그럼 배고플 것 같아서 빨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먹자. 네. 아, 여기 주차 공간도 좋네. 어? 아, 주차 공간 딱 두 개네. 아, 근데 어쨌든, 아, 이거 배가 고프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야. 지금 배고파갖고 저 웬만하면 맛있을 거야. 여기서 먹자. 난 들깨 수제비 먹어야지. 저기 들깨 수제비랑 저 감자전? 감자전은 기본 사이드 하나 깔아야지. 사진 안 찍어? 어? 사진 안 찍어? 아, 그렇지. 사진을 찍어야지. 야, 그러니까 감자전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난 저번 달에 먹었어. 먹었어? 집에서 비 오는. 어? 비 오는 날 집에서. 아, 비 오는 날? 유연히 맛 맛없을 수 없어. 이게 매콤한 거야? 여기도 매콤하게 들었나? 야, 일단 저기 감자전이 두껍다. 원래 감자 색깔 하얀데 이거는 뭐 다른 게 들어갔나? 메밀이 들어갔나? 어. 이게 이 색깔이 안 나오네. 메밀이랑 이거는 저 부추 맛있는데? 사실 진짜 감자연도 먹기가 힘들지 사실. 달고만 하니까. 살을 먹는다. 8,000원 이 정도면 양이 많네. 원래 조그맣게 3개 나와.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 야, 들깨 수제비 8,000원이면 유재현 베이커리 딸기 스무디가 거의 가격이 비슷한데? 그렇지, 그렇지. 어. 너무 비싸니까. 아니, 유재현 베이커리 딸기 스무디 7,500원이잖아. 그렇지? 야, 그거 딱값 비싼데도 아닌데. 진짜. 아무리 그거 맛있어도 너무 비싸더라. 아, 자리값이지. 아니, 거의, 그 당동 거기가 뭐 자리값 비싼 것도 아니잖아. 말 그 뷰가 있잖아. 앞에 그 한강. 그래. 뷰가 있으니. 뭐야, 이거? 아. 역시, 오프로드 끝나고 나서는 음식이지. 어? 음식이지. 그렇죠. 어. 뭔가, 배가 고파갖고 그 맛이 극대화되고 있어. 입안의 향연이야? 어. 아, 벤틀리 그, 그건 다, 편집은 다 하긴 했는데. 아, 그러면, 주연 더빙 해야 돼서. 에이. 그니까, 그런 일이 꼭 1년에 한두 번씩 생겨. 에이. 어쩔 수가 없다, 진짜. 로드를 바꾸면 안 생긴다. 어? 로드를 바꾸면 안 생기잖아. 로데는 그 소니 액션캠이랑 호환이 되겠지? 딴 사람도 쓰잖아, 그렇게 해서. 아니야, 어저께 내가 저 이달이랑 김한명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만 소니 액션캠에는 아직까지 연결 안 해봤대. 근데 될 거래. 되겠지. 안 될 수도 없지. 그치, 뭐 다른 기계 다 되는데 뭐 소니 액션캠은 안 될 리가 없지. 3.5핀 끼면 다 되는 거지 뭐. 그 원래 그 3.5파이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제 호환성인데 음질이. 그렇지, 문제가 음질이지. 음질. 여기에 뭔가 매콤한 게 들어있구나. 그렇지, 뭔가 맵지. 양도 많지 않아? 그러게, 양도 많네. 와, 혹시 후추 넣으니까 맛이 확 산다. 송팔국수 같아.
어, 양도 많아. 아, 나 이거 다 못 먹겠다. 양 많아갖고. 칼국수 맛있다. 아, 이거 사장님이 직접 하네. 국물 진해서 좋다. 아. 근데 저거는 뭐야? 저기 무슨 청이라고 돼 있는 거야? 저거 그건 잼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 탄산수에 타먹으면 이제 에이드 되는 거지. 아, 탄산수에 타먹는 거야? 그냥 뭐 꿀처럼 꿀이야, 꿀 한마디로. 그냥 먹어도. 아, 저 그냥 먹어도 돼? 달긴 하지. 근데 이제 꿀처럼 이제 먹어도 뭐 빵에 발라 먹어도 되고. 근데 보통 탄산수 사서 에이드로 먹어. 아니 사이다 같은 거 타먹던가. 아, 탄산수에? 마음 비우고 오니까 훨씬 맛. 아, 국물이 시원하네. 확실히 들깨가 들어가면 맛있어 진짜. 너 지금 저거 저거 안 찍었지? 뭐? 저 외장 실내 안 찍었지? 안 찍었지. 다 하나도 안 찍었지? 외장도 실내도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아. 야 어쨌든 저 아까 그 먹었던 데는 맛이 괜찮지? 어어. 약간 엄마 손 아 그러네 느낌이 좀 있지. 어. 그런 상업적인 느낌보다 왜냐 그것도 양도 한껏 진짜 그냥 담아주셔가지고. 그러게. 아 양이 진짜 많아. 칼국수 면도 있지. 어. 이것도 송칼국수니까 그 진짜 약간 엄마의 포근한 느낌. 뭐야 이건? 아니 처음에는 약간 그게 맛이 좀 싱거웠는데 처음엔 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맛이 괜찮더라. 후추 뿌리고 나니까 어, 맛있더라. MSG 맛이 없어. MSG 맛이. 어우. 여기는 식당 때문에 그런가? 뭐? 덤프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 어. 나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직진해야지. 근데 오늘은 여기 삼거리가 뭔가 약간 좀 어수선하다. 어수선. 여기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던 곳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어수선하네. 여기저기. 그래서 밥 먹었으니까 유재은 베이커리 가서 커피 마시고 커피를 갖고 가서 더우니까. 야 진짜 유재은 베이커리에서 딸기 소원이 못 먹겠다 이제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좀 전에 먹은 데가 그 수제비가 8,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유재은 베이커리 딸기 스무디 7,500원. 야. 그러니까 반구정 딸기 스무디가 더 난 가성비가 좋은데. 아니 진짜 저기 우리 같은 프롤레타리아들은 뉴제임 베이커리에서 이제 딸기 스무디 못 먹겠어. 이거 너무 비싸갖고. 아 진짜 7,500원 어디 밥 한 끼지. 어와 진짜로. 아직도 좀 싼데 가면 돈가스 옛날 돈가스 왕돈가스 8,000원 팔 거 7,500원 팔 거요. 저 딸기 스무디 끈차야. 그래. 너 나중에 너 회사 돌아가면은 거기서. 저기 너 좋은 회사 다니니까 거기서 많이 먹고 나는 못 써주겠다 야. 어? 딸기 스무디 사장님 이제 못 써준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야 여기를 어떻게 먹어 유재은에서. 야 유재은에서 대신 그 반구정 스무디는 사주실 거예요? 야 유재은 베이커리에서 딸기 스무디 먹을 정도면은
연봉이 최소 2억은 돼야 돼. 진짜 웃겨. 연봉 2억이 하나? 여기 딸기 소금도 못 먹어. 아. 아, 휠은 그냥 찍어도 되겠다, 휠은. 그래? 어, 휠은 그냥 찍어도 돼. 휠이 근데 좀 클로즈업 하니까 좀 안 예쁠 것 같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전체 컷은 괜찮은데 세부 컷은 좀 그래. 야, 어쨌든 저기 딸기 스무디는 유젠 베이커리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먹자. 그래. 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먹자. 그래. 어, 우리가 이렇게 자주 먹을 만한 그런 저 그 재료가 안 되는 것 같아. 어, 저 유젠 베이커리의 딸기 스무디는 진짜. 아, 생각을 해봐라. 어쩐지 유젠 베이커리 그동안 쭉 갔는데 딸기 스무디 먹는 사람이 없었어, 한 명도. 그래. 어, 그러니까 우리만 먹어. 그러니까 이게 비싸서 안 먹는 거야, 사람들이. 아, 그동안 우리는 그냥 막 그거를 막 물 먹듯이. 왜냐면 봐봐, 형 지금 커피 두 잔에 만 원 넘었지. 11,500원인가? 11,000원 잡고 커피도, 아니 그 스무디 하루에 두 잔 먹으면 15,000원이잖아. 어. 하루에 이제 우리는 25,000원 쓰는 거잖아. 26,000원을. 그러면 그게 일주일이면은 10만원이야. 그니까. 한 달에 40만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연봉 2억은 돼야겠다, 진짜. 이야. 세상에, 우리는 그동안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 먹듯이 먹어야 됐으니 딸기 스무디를. 너 그럼 일단 실내 세부컷 찍을 거지. 그러면 어디서 찍, 아, 형, 그늘이 없어. 그늘이 여기 없어. 여기 일자로? 어, 아니, 근데, 네가 찍는 게 우선이니까 나랑 상관없이 그늘에. 여기가 그나마 그늘인가? 근데 얘는 유광이 없어서 이 정도도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저기다 대, 일자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예쁘다니까. 그림이? 어. 아니, 일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늘이 없는데. 그늘이 없어 지금. 아직 지금 12시 25분이라서 여기도 그늘이 없어 지금. 나는 그러면 어디 있지? 나는 그럼 저기 여기 야채가게 평상에 앉아있어. 어, 나는 저 그러면 저 그 참외 파는 아줌마 옆에서 멘트 할까? 참외 하나 사고. 참외 하나 사고. 사고. 어, 그냥 하면 좀 미안하니까. 어, 하나 사고. 그래. 예, 플라잉 스퍼 시승기 더빙 끝나고 돌아갑니다. 아, 저 여기 오늘 두 번 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디펜더 시승하고 집에 가서 서총 선생님 보내고 저 제차 끌고 다시 와갖고 플라잉 스퍼 시승기 더빙하고. 아, 진짜 그이 보통 운전하면서 해야지. 사실 이게 시승기 찍을 때 미리 좀 이렇게 생각 정리하고서 하기도 하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느낀 점을 말하는 그 부분도 꽤 큰데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허접하네요. 내용이 허접합니다. 아, 참. 오늘도 그 초저퀄 달성했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디펜더 90을 시승을 하고요. 내일은 파나메라를 시승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벤츠 EQA 있잖아요, 전기차. 그걸 시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EQA가 그 이번 달에 마지막 시승이 되겠네요. 원래는 아반땡과 스포티지가 시승회가 이번 달에 열리는 건데 아마 다음 달 중순이나 돼야 할 거예요. EV6도 그렇고. 그래서 EQA가 이번 달에 마지막 시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끝입니다.